원래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아, 원래 안 좋아했는데 그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식물 키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되겠어 하고서 이제 그때 토마토를 처음으로 심었는데 이 새싹이 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왔구나. 식물들에게 관심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왔어, 왔어, 왔어. 네네. 화분마다 이름이 다 있대요. 화분마다 이름이 네. 있어요? 그래야 뭐 애정이 간다 그래서 원래 토마토가 이제 세 개가 나서 하나는 파스타, 뭐 케첩, 주스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상하게 이름 지어주는 것들이 조금 많이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아니죠.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잘못 줘서 그래요. 아, 걔가 얼마나 그런가? 무섭겠어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토마토가 될, 아, 저 케첩이 될 거고 그치. 파스타로 변할 거고 갈려가지고 파스타 양념이 얼마나 되고. 무서워. 근데 공포스럽잖아. 먹으려고 키우는 거니까. 먹히는 건 아니까 애들이 얼마나 아프겠어. 아, 그런가? 그거 먹기 전까지 티내지 네. 마세요. 티내지 마. 아. 티를 안 내야 돼. 난너안 먹을 거야. 아,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구나, 또. 자라렴 이렇게. 아. 귀 얇아요? 네. 예? 아, 아니요? 아니, 혹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아, 근데 약간 신빙성이 좀 아, 있잖아. 있어서요. 원래 잘 자라 이렇게 해줘야 잘 예뻐 크는데 예뻐야지. 안 예뻐 막 뭐라 그러면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가 너는 이제 케찹이야. 아니, 오빠 수박은요? 수박도 키웠어요? 수박은 이제 최근에 제가 수박은 저 여기 그냥 못 키우잖아요. 여기 아, 저 조그만한 애플 수박이라고. 조그만 네. 혹시 걔 이름 뭐예요? 수박 주스예요? 일부러 이름 안 줬어요. 그래. 지치면 수박 주스 절대 안 돼. 그래. 화채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금방 죽어. 안 돼. AR님이 네. 레몬밤도 이름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레몬밤. 레몬밤을 이제 이름을 하나는 이제 에이드, 하나는 하나는 청이. 아, 네. 청으로 만들려고? 둘다 죽었어요. 이거 봐, 이거 맞잖아. 네, 그래서 이름을 안 지어주려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너무 잔인하다. 잔인해. 근데 귀엽지 않아요? 잔인하잖아요. 에이드. 에이드 너무 잔인하잖아. 네, 너무 먹으려고.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그럼 예뻐해 주세요. 먹으려고 하는 네. 것들보다 확실히 그냥 영광, 키우는 그렇죠. 네, 이런. 재밌게 이름을 져준 왜냐면 건데.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안전하게 그냥 네, 잘 자랄 자라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네. 지금 신경 쓰이는 거는 수박. 수박. 수박이 안 자라고 자꾸 시들기만 하더라고요. 네. 왜못 근데 자라는 사실 거지? 그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점점 네.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그럼. 네. 아무튼 화채는 안 돼요. 네.